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더 이상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. 야외 매복 점수훈련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전봇대가 바로 제 아들 종빈이를 전신을 강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습니다. 플래기.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희 신랑은 정말 유독 정말 나라를 되게 많이 사랑했었거든요. 제2연평해전 유가족, 그 정장 윤영아 소령 애비대요.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지. 뭐 어때,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뭐 할 말 없지 뭐. 그냥 맘만 아픈 거지.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위대한 용사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정빈은 이 덕분에 엄마 청와대가 가지고 밥도 먹고 대통령님도 만나고 너무너무 뿌듯하다고 자랑스러워서 너무 고맙다고.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나라에서 기억해 주겠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, 예.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더 예우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숭고한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